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 위기설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샘 뱅크만 프리드, 뽀글이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요즘 위기설에 휩싸였는데 이분에겐 또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코인가십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 도예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입니다. 네, 이사님. 지금 크립토 씬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오늘 아주 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건이고요. 지금 FTX 거래소, 워낙에 유명한 거래소고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여기에 좀 많이 크립토 자산을 넣어놓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면서 더 일파만파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벌써부터 지금 FTX에 있던 자금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고 또 이사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체감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저희 샌드뱅크에서도 샌드뱅크 고객분들도 FTX를 우려해가지고 샌드뱅크는 문제 없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네. 또 뭐 이렇게 앱에 이렇게 들어오는 트랜잭션도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바이낸스 거래소로 옮겨가는 그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개수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사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곳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정황만 놓고 보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FTX의 비트코인 개수가 지금 블록체인상 공개된 지갑 주소에서 뭐 거의 90%가 빠져나갔다 뭐 이런 지금 속보가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도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대체 FTX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일단 사건의 발단은 11월 2일 코인데스크에서 한 기사가 올라오면서 시작이 됐어요.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해서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가지고 있는 두 개 회사, 크게 보면 두 개 회사죠. 하나는 FTX 거래소,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이 크립토 트레이딩 전문 회사입니다. 일종의 뭐 펀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부실하다. FTT라고 하는 FTX 자체 토큰, 이 자체 토큰을 거의 3분의 1 이상 자산 규모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FTT 토큰의 운명과 약간 결부돼 있다. 예, 이런 뉴스가 나면서 처음에 우려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사실 일반 이렇게 독자분들께서 봤을 때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공동의 그 설립자가 FTX도 이끌고 알라메다도 이끄는 게 어떤 무슨 문제가 있냐? 알라메다의 자산이 FTT 토큰 FTT로 이루어진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맞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일단은 네. 알라메다 리서치가 크립토 전문 투자 회사이기 때문에 크립토 자산, 암호화폐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상황이죠. 다만 이제 그 토큰 자체가 FTT 토큰이라고 해서 FTX 거래소의 자체 토큰이고 이게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FTX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때 이 FTT 토큰을 넣어놓고 거래를 하면 수수료 할인을 받는 기능이 있어요. 마치 바이낸스의 BNB 토큰과 비슷한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바이낸스도 이렇게 똑같이 하지만 FTX도 이 거래소 수수료로 발생한 매출을 이용해서 시장에서 FTT 토큰을 매수한 다음에 소각합니다. 그 바이낸스도 정확히 똑같은 걸 BNB 토큰으로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토큰인데 조금 문제는 뭐냐면 이 FTT 토큰이 가진 이제 취약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BNB처럼 이렇게 널리 쓰이지 않다 보니까 BNB는 참고로 이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이라고 해서 자체 블록체인에서 또 이 가스비를 내는 네. 용도로 쓰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매출처가 확실한데 FTT 토큰은 아쉽게도 아직 자체 블록체인도 없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덱도 없기 때문에 그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거 말고는 용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쓰임새가 적고 그래서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리고 이 FTT 토큰 가격이 FTT 토큰을 가지고 있는 이 상위 한 개의 지갑이 100% 이상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00% 이상이냐면 여러 군데 담보로 맡겨놓고 빌린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포함해가지고 100% 초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이더리움도 상위 8개 주소가 거의 90%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BNB 체인도 2개 주소가 90%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그렇게 좀 중앙화 집중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근데 FTT 토큰은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100%를 초과하는 게 이제 한 개 주소가 가지고 있다. 이래서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토큰이라는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이 FTT 토큰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FTT 토큰 가격을 방어해주고 있는 그런 펀드 회사죠. 이 펀드 회사의 자산이 FTT 토큰 가격과 하락과 함께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FTX 거래소에서 뭐 예치 상품에서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여기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그동안은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FTX 거래소가 이제 여기에서 예치 상품 이자를 줄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로 번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나온 수익들로 FTX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여러 상품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 쓰였던 건가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거의 그게 뭐 맞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뭐 예치 상품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수익을 만들어내서 예치자들한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FTX의 매출을 이용하는 거죠. 근데 FTX의 매출이 단순히 거래 수수료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출금 수수료. 근데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만 가지고는 그렇게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FTX에서 그 테더 USDT 스테이블 코인 예치 상품 이자율이 10%까지 올라갔었어요. 엄청나네요. 네, 요즘 같이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10% 이자율은 굉장히 높았던 게 사실이고, 뭐 요즘 이제 좀 다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내려가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이 수익을 만들어내는 뒤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주인공이 알라메다 리서치였을 가능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FTX에서 그렇게 FTX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FTX에서 거래되거나 이런 거래 정보, 이런 건 굉장히 거래소가 갖고 있는 희귀하고도 중요한 정보잖아요. 매매 정보나 이런 것들이 알라메다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메다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도 하고 또 트레이딩도 하고 마켓메이킹도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업계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이제 바이낸스가 지금 FTX의 초대 사실 투자자고 주주예요. 네. 주주였었죠. 근데 얼마 전에 바이낸스가 엑싯을 했습니다. 그래서 FTX 지분을 팔고 21억 불의 차익을 남기고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이 21억 불을 대부분 FTT 토큰과 BUSD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어느 정도의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상당히 많은 FTT를 받았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이 11월 2일날 코인데스크 기사를 보고 아, FTT 토큰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내가 엑싯을 해야겠다, 이걸 팔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펑자오가 이 FTT 토큰을 향후 한두 달 안에 한 6억 불 정도의 FTT 토큰을 먼저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아예 공표를 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거죠. 이 코인데스크 기사를 읽고 이런 문제가 있었네 하던 선에서 창펑자오가 FTT 토큰을 판다고 공식화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창펑자오의 공표가 있고 얼마 후에 그 알라메다 리서치 CEO죠, 캐롤라인 앨리슨이 이 22불에 바이낸스에서 파는 FTT 토큰을 매수하겠으니 시장에다가 팔지 말고 알라메다 리서치에 직접 매도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투자자들이 또 집중한 거는 왜 22불이냐? 그냥 팔면은 우리가 사줄게 이래도 되는데 22불이라는 가격을 정한 게 뭐냐? 약간 이런 의심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어쨌든 상황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FTX의 이 코인 잔고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FTT 토큰의 가격은 캐롤라인 앨리슨이 약속한 대로 22불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 16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다. 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11월 8일 오후 2시 27분을 지나고 있는데 아까 저희 봤을 때보다 더 떨어졌어요. 아까 16달러였는데 지금 15달러까지 지금 7%포인트가 더 떨어진 겁니다. 네. 방송 촬영하면서. 네, 그렇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사태에서 아까 이사님께서 살짝 짚어주셨던 것처럼 두 가지 관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왜 창펑저우 바이낸스 CEO는 FTT를 조용히 팔지 않고 공표하게 판다는 사실을 공표했을까? FTT를 사실 이 사태를 보면서 루나 사태가 떠오르게끔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뭐냐면 창펑저우가 트위터에 우리는 루나 사태에서 배운 걸로 이번에 위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FTT를 팔기로 했다. 이렇게 아예 직접 루나를 언급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첫 번째 관건이 있고 두 번째는 왜 하필이면 22달러일까? 이 두 가지가 관건인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창펑자오가 FTX와 약간 대립각 아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주 심플하게만 보면은 네. FTX에 투자했던 초기 투자자로서 FTT 토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또 보유자로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질서 있는 퇴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죠. FTT를 빨리 매각을 하고 이제 문제를 최소화하고 네. 싶은 건데 굳이 이렇게 했어야만 하나라는 의문은 사실 있는 거죠. 트위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다 밝히고 그 다음에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루나 사태와 연결을 하면서까지 약간 사태를 키우려는 모습도 조금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스토리까지 연결이 되냐면 최근에 이제 이 미국에서 점점 이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가 좀 명확해지고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 디파이를 어떻게 규제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치권의 목소리는 이제 디파이도 이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해야 된다. KYC나 AML 그 의무도 부과하고 네. 규제해야 된다라는 건데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정치권에 로비를 많이 하는 걸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뭐 보니까 이제 정치 자금을 가장 많이 그 로비한 지원한 인물로 미국에서 탑5에 들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자금을 이 정치권에다가 로비하는 데 쓰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런 루머가 있어요. 일단 실제로 정치권으로 출마를 하는 게 아니냐. 아, 샘 뱅크먼 프리드가 직접. 네. 원래는 그냥 단지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쓰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로 그냥 자기가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저러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디파이 관련해서는 이 사람의 스탠스가 이제 좀 암호화폐 업계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어떤 점이 그런가요? 왜냐면은 이제 디파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프로토콜이고 그냥 컴퓨터 코드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컴퓨터 인터넷에서 쓰고 뭐 대출도 받고 이자도 받고 이런 건데 네. 이런 거를 뭐 은행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면 암호화폐가 무슨 소용이냐, 디파이가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업계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샘 뱅크먼 프리드가 그거를 옹호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현실이 되면 결국에는 FTX 거래소가 가장 큰 수혜를 받기는 해요. 오, 흥미로운 지점인데 왜 가장 큰 수혜를 받나요? FTX 거래소는 이제 FTX US라는 법인도 있고 완전히 이 합법적으로 규제에 적용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립토 거래 그리고 크립토 예치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만 할 수 있다. 왜냐면 나머지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규제를 전혀 안 받으니까 뭐 원인치라던가 에이브라던가 또 뭐 밸런서라던가 이런 많은 디파이 앱들이 거래량도 크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 구도에서 좀 사라질 수 있는 네. FTX로 그러면은 다 어차피 KYC 해야 되고 회원 가입해야 되는 거면 뭐 휴대폰 본인 인증 해야 되는 거면 FTX 여기가 크니까 여기로 할래 이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 FTX가 처음에 세상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도 그냥 일반 거래소라기보다는 여기는 파생상품 거래소로 이름을 떨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거를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뽀그리씨의 스탠스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창펑자오가 네.
이 샘 뱅크만 프리드의 그런 어떤 스탠스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또 의견이 있어요. 창펑 자원은 디파이나 어떤 탈중앙화에 대해서 본인은 뭐 FTX랑 비슷한 거래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굉장히 좀 옹호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첫 번째 샘 뱅크만 프리드가 디파이 관련해서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FTX를 평소에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다가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뭐 루나와 결부시킨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라는 이제 의견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창펑자오가 이 미국 정치권에 굉장히 많이 이분도 노력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아, 네,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바이낸스가 또 완벽한 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래소지 않습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법인을 결국 못 세우고, 뭐 MSA 라이센스라는 거 못 따가지고 해외로 나가게 됐고, 그래서 두바이랑 파리 이런 곳에다가 이제 법인을 세웠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라고 하는 큰 금융 선진국들에서 바이낸스가 제대로 규제를 확실하게 이제 100% 준수하는 거래소로서 1등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그 길목에 FTX가 놓여 있는 거고, FTX의 샘 뱅크만 프리드의 장점은 이 금수저 출신이에요. 오, 미국 네. 출신 금수저. 그래서 이분의 어떤 출생 배경 때문에 좀 더 미국 정치권의 더 높은 선에 창펑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 로비를 하고 연이 닿아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창펑자오가 굉장히 배아파한다. 그래서 이거를 안 좋게 생각해가지고 네. FTX를 약간 끌어내리려고, 바짓가랑이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다. 아, 네.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다. 이 경쟁자도 물리치고 뭐 FTX, FTT 토큰에 대한 어떤 그 익스포저 네. 또 리스크도 줄이고, 그동안 좀 고깝지 않게 봐야만 했던 샘 뱅크먼 프리드라고 하는 사람을 이 기회에 끌어내린다. 약간 이런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하지만 FTX가 성장할 때 초기에 지분 투자를 한 거는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사이가 틀어지게 된 이유가 일단은 사이가 네. 틀어졌다기보다는 FTX에서 엑싯을 일단 했고 네. 그리고 FTX가 굉장히 컸잖아요. 네. 원래는 FTX는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딕션 마켓, 이 트럼프 바이든 대선 때 관련된 토큰을 올려서 네. 그거 맞추면 돈 버는 약간 그런 프리딕션 마켓 거래소였어요. 약간 오명이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현물 마켓, 선물 마켓 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또 샘 뱅크먼 프리드가 이 암호화폐 업계의 백기사 역할을 자청을 하면서 요즘 뭐 그 테라도나 사태 이후로 망한 기업들도 이렇게 구제금융식으로 자기가 약간 사서 자회사로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약간 존경받는 인물이 됐거든요. 그래서 둘 사이가 틀어졌다기보다 창펑자오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킹인데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하면 내가 먹어주는데 이 뽀글이가 너무 많이 나의 영역을 침범한다 라고 조금 이제 질투가 났던 걸 수도 있다. 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 확인,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본 건 아니니까요. 맞아요. 네, 정황상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란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샘 뱅크먼 프리드 그리고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는 그러면 왜 22불이라는 금액을 언급했느냐. 네. 이게 사실 진짜 미스테리예요. 그러게요. 사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진 않아요. 내가 토큰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마련해놓고, 말하자면 총알을 딱 준비해놓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쏟아내는지를 보고 딱 총을 쏴야 되는데, 나는 22개 준비했으니까 너 빨리 해! 막 이렇게 지금 말한 거거든요. 패를 네. 깐 거죠, 말하자면. 네.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하는 건, 커뮤니티에서 이제 나오는 의심은 뭐냐면, 22불에 담보가 많이 물려있는 거다. 아... FTT 담보가. 아... 그래서 이 FTT 담보가 얼마나 크면은 저 22불을 꼭 방어해야만 했느냐라는 의심이 나온 겁니다. 담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담보 대출이죠. 담보가 여기 묶여있고 대출을 누군가에게 해준 거죠. 아니면 했거나 받았거나. 그래서 담보는 이 청산이라는 걸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가격이, 담보물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청산을 해야 되니까, 이 FTT가 담보로 어딘가에 많이 묶여있고 가격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일정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이 담보물이 다 청산돼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죠.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는 FTT라고 하는 자산을 거의 3분의 1만큼 전체 자산의 3분의 1만큼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담보물로 빵빵빵 터져서 없어지면 그냥 자산이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 문제가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이 코인마켓캡 이 차트를 보는데 22달러 선에서부터 이렇게 딱 쫙 떨어졌거든요. 네. 그럼 이때부터 진짜 청산이 시작됐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그 차트가 그죠? 맞습니다. 수직으로 지금 하락하고 네. 있는데 22불부터 네. 이게 담보 청산의 전형적인 사실 패턴이긴 하죠. 네. 어딘가에 묶여있던 담보가 터진 건데 그러니까 왜 FTT를 담보를 이렇게 많이 잡았을까?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의심까지 해볼 수 있어요. 이 플라이빌 효과라고 해가지고 이 인플루언서 중에 굉장히 유명하신 제이 플레이코라 님이 네. 미디엄에 쓰신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분의 이제 그 글 요지는 셀시우스 토큰의 그 구조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셀시우스 여러분 다 아시죠? 그 CFI 플랫폼 얼마 전에 그 파산한 이 셀 토큰이라는 거를 자체 토큰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네. 이런 행위를 벌였어요. 이 셀시우스라고 하는 플랫폼의 가치를 이제 띄워야 하잖아요. 이곳은.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야 하니까. 그러기 위해서 셀 토큰의 가격을 띄워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셀 토큰을 셀 토큰의 가격을 띄우기 위해서 이 뭐 외부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시장 교란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네. 근데 이 전제 조건은 자사가 많이 토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해당 토큰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려면 네.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FTT 토큰은 한 개 지갑이 100% 이상 초과되는 있다고, 네.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네. 그래서 일단 그거는 하나가 문제 해결이 됐고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FTT 토큰, 그러니까 셀시우스 토큰 얘기로 하면은 셀 토큰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 올라간 토큰 가격을 회사 자산 상태표, 대차대조표에 그 자산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1억짜리 회사였는데 1억이 다 이제 토큰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자산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네. 1억짜리 회사가 3억짜리, 5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회사 가치가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 토큰 가치가 올라갔고 회사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네. 이 토큰을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요. 담보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 받은 걸로 또 토큰을 사요. 셀 토큰을. 모래 위에 이렇게 계속 차곡차곡 석을 쌓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셀시우스가 이걸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담보 대출 받은 걸로 또 셀 토큰 사서 셀 가격 더 올리고 그 가격을 올린 가격으로 회사 이제 또 같이 올리고 네. 자산 상태표 상에 네,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플라이윌 바퀴처럼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영원히 존속될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한번 셀시우스는 테라론 사태가 터지고 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오니까 셀 토큰의 연쇄 청산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도산까지 이르게 된 거고요. FTT도 이런 똑같은 구조로 지금 만약에 토큰 가격이 받쳐져 있다면 이것도 모래성처럼 우르르 무너질 수가 있다. 이런 네. 의심이 있는 겁니다. 아, 제가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사실 저희가 테라 루나 사태를 보면서 거의 불과 며칠 만에 코인이 폭락하는 경험을 암호화폐 투자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분들이라면 다들 그 기억이 너무나 명확하게 있을 텐데 지금 그러고 거의 이제 6개월 지났잖아요. 거의 그죠. 시점도 비슷하네. 5월 8일 때쯤이었으니까. 아, 저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하는데 그때도 테라루나 방송 찍을 때도 저희가 너무 웃으면서 촬영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 근데, 낼까 말까 고민했었던 네 저희 이거 지금 저희는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지금 오늘 촬영 일자는 11월 8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촬영할 때 그런 우려가 있지만 설마 그렇게 될까 했는데 바로 며칠 안 있어서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번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맞아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그때는 그래도 설마 하면서 UST든 루나든 뭐 앵커 프로토콜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계속 끝까지 이어졌거든요. 네. 에이 설마 루나도 아 UST도 뭐 한번 이제 일부 페리티가 깨졌다가 다시 올라온 적도 많았고 루나 가격도 뭐
급락 20% 30% 급락했다 다시 돌아온 적 많았으니까 이번에도 그러겠지 라는 이제 어떤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다 지금 조금 불안한데 바로 빼 약간 이렇게 가고 있어서 네. 네, 많은 피해를 입진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투자자들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FTT 토큰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제 막 FTX에 있던 사용자들이 자금을 다른 데로 옮기고 있는 이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FTX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FTX 거래소 자체가 뭐 급격하게 파산의 길로 휘몰아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거래소라는 비즈니스는 거래만 많이 일어나면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FTX 거래소 자체 비즈니스가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네, 파산까지 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거래소들이 뭐 이렇게 엄청나게 그 중소형 거래소들 말고 그런 곳들은 많이 나타났다 사라지고도 하니까. 네. 근데 대형 거래소 지금까지 살아남은 곳들을 보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렇게 쉽게 잘 망하지는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종의 플랫폼 효과죠. 그러니까 뭐 거의 비용은 고정인데 그 투자자 한 명을 데려오는데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늘지 않는데 투자자가 그래도 좀 늘면은 거래 수수료는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네, 굉장히 좋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기는 해요. 다만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알라메다 리서치가 정말 그렇게 많은 FTT 토큰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도 FTT 토큰 가격이 15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게 이제 연쇄청산으로 가격이 더 내려가는 그런 상황으로 번진다면 그러면 알라메다 리서치가 일단 위험할 수가 있죠. 여기는 뭐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자산이 이렇게까지 많이 깎이고 담보청산 일어나면 그러면 샘 베크먼 프리드 입장에서는 이제 그동안 FTX 거래소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두 개 회사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을 시켜놨을 거란 말이에요. 네. 뭐 여러 가지 측면에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뭐 자산의 어떤 연관을 많이 시켜놨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연결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알라메다 리서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떤 FTX의 뭐 사업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그냥 제가 단순하게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역시 그 예치 상품이고요. 예치 상품에 주던 이자는 당연히 지급 못할 거고 어쩌면 예치 상품에 락업돼 있던 그 자산들도 다 지급이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셀시우스 같이 엑소더스가 발생하고 자산이 다 빠져나가면 나 여기서 거래도 안 하고 뭐 예치도 안 하고 보관도 안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센티먼트가 확산돼서 사람들이 돈을 다 빼기 시작하면 뭐 거래도 안 일어나고 그죠? 사람들 뭐 보유하고 있는 그런 비유동 자산도 없고 그러면은 거래소로서 사실 존속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이 거래소도 나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오피스가 뭐 몇 개나 되고 그죠. 고용한 직원도 많을 텐데. 테고 네. 네, 결국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네, 도산할 가능성도 있죠. 맞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관건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표적인 포트폴리오인 솔라나 가격도 지금 함께 추락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참 원래 FTX 얘기가 나오기 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솔라나가 일단은 벌써 올해만 해도 몇 번이나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고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예년만큼 그 생태계의 확장이 많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솔라나는 또 더군다나 이더리움에서 이 NFT 생태계를 많이 뺏어온 걸로 유명한데 네. NFT 시장이 또 죽고 네. 솔라나 자체도 자꾸 멈추다 보니까 약간 멈춰있는 상태. 근데 이제 샘 베크먼 프리드와 FTX가 초기 투자를 한 걸로 유명해서 그 어떤 버프라고 할까요? 그래도 거물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죠, 그죠. 지금 이제 그 버프가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근간이 흔들리는 입장이죠. 솔라나 네.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솔라나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 가격도 역시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솔라나도 그래서 투자 지금 하기에는 지금 뭐 싸졌다 이러면서 뭐 산다거나 그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FTX 거래소가 있고 FTX 토큰을 많이 보유한 알라메다 리서치가
이 솔라나에 투자를 한 뒤에 이 솔라나가 FTX에 상장이 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해상충의 요소가 다분하거든요. 국내로 대입을 해보면은 명확하잖아요. 사실 두나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두나무엔 파트너스가 있고 루나에 투자했다가 그거 이제 팔았는 그러니까 팔기 전에 BTC 마켓에 상장했고 뭔가 이런 이슈가 있고 나서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해상충의 요소가 다분하죠. 네. 분명히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종의 어떤 거래 그런 게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때는 누구나 좋은데 돈을 잃을 때는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솔라나와 FTX의 관계도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국면으로 빠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둘 사이가 더 멀어지고 솔라나는 그 근간을 잃는 것이고 FTX는 또 좋은 무기를 하나 잃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미국에서는 이런 관련된 법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국내에서는 거래소 토큰도 발행 못하게 하고 또 거래소가 이렇게 뭐 그런 이해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인데 FTX에서 이렇게 이런 사태가 그죠? 그런 것 같네요. 네. 우리나라처럼 아직 미국은 네. 혹은 뭐 다른 해외 선진국들은 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토큰이나 아니면은 투자한 토큰을 상장 못하게 한다 이렇게까지는 저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상 자산에 대한 아직 그 정의 자체가 분명하지 않고 관련법이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사업자 거래소의 어떤 뭐 요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그 지금 특근법처럼 규제가 많이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 거지 뭐 어떤 코인을 올려라 마라 이런 거는 일본 정도로 제외하고는 저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일본은 완전히 화이트리스트 이제 가고 있고 이번, 우리나라도 거의 네. 그렇고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또 뭔가 규제 환경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은 맞습니다. 네. 이 사태가 잘 진정이 돼서 네. 뭐 FTX 거래소든 아니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많은 이제 국내 투자자들이든 피해 없이 이번 주말을 잘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이번 주말 보통 이런 사건이 항상 이렇게 수일 내로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그 주제를 선정할 때 이제 며칠 주말이었죠. 지난 주말 주말에 이사님께서 이제 주제 제안을 주셨고 그 당시만 해도 기사가 그렇게 파급력이 있지 않았거든요. 네. 해외 뉴스만 있었죠. 네. 하루 이틀 새에 완전 확 퍼지는 속도를 보면은 맞습니다. 부디 별일 없이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FTX와 관련된 이슈를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센터 도혜리 기자, 샌드뱅크의 백근종 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